봄이 주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본 적이 있나요? 가혹한 추위가 끝나야 얼음이 녹는 것처럼 봄은 겨울을 지나야만 옵니다. 긴 겨울을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오는 것처럼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도 언젠가는 지나갈 것입니다. 숨이 막히도록 괴로워도 포기하지 말고 희망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. 씨앗을 뿌려야 싹이 트고 꽃이 피며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. 희망의 씨앗은 간절한 기도입니다. 간절한 기도에 씨앗을 뿌리면 부처님 가피가 햇빛과 물과 바람이 되어 씨앗은 싹이 트고 꽃이 피어납니다. 이 세상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기도의 공덕입니다. 남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할 때 공덕은 점점 불어납니다. 베푸는 마음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야만 가질 수 있습니다. 베푸는 마음으로 하는 기도는 위 없는 주문이 되어 나를 지켜줍니다.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병들고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하세요. 과거에 미워했던 사람과 지금 미워하고 있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세요. 나의 마음을 힘들고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 등을 밝히고 기도하세요. 모순적이게도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비로소 나의 마음은 평화로워질 것입니다. 등을 밝히면 어둠이 걷히는 것처럼 미움이 흘러나간 자리에 환희의 공덕이 차오를 것입니다.